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의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귀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의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00배로, 60배로, 30배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을 꼭 믿으시고 구원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잘 오셨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꼭 들어야 하는 말씀이 있다면 교회 와서 들어야 되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에는요 잠시 위로는 될 수 있고 하지만 그게 힘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약속 주시면요 그 약속 붙들면 힘이 생깁니다.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저희 교회는 참 감사한 것이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있고요.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내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더 믿고 싶은 분들이 있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요 끝까지 더 사모하셔야 돼요. 내가 다 이루었다가 아니에요. 지금 내 믿음으로 끝났다가 아닙니다. 나는 이제 이 정도 믿음이면 돼요. 이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믿음 달라고 여러분들이 소원하시길 바라요. 믿음의 영역이 참 많이 있더라는 거죠. 내가 믿고 있는 것들은 믿는데 내가 아직도 믿지 못하는 영역이 있더라고요. 아니 아예 안 믿어지면 모르겠는데 믿어지는 건 또 믿어지고 안 믿어지는 건 또 안 믿어져서 우리가 참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지요. 여러분 이 안 믿어지는 영역이 믿어지는 영역으로 변화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린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요.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좀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면 구원 받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 예수님 믿는 겁니까? 20년, 30년, 40년 다녀도 성경은 말합니다.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구원 받는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어야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그분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40년을 다녀도 정말 억울하죠? 지옥 갈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실수해도 되는 말이 있다고 해요. 제가 한 번 들었는데 그 말이 잊혀지지 않아요. 목사가 강단에서 실수해도 되는 말 아니면 삶 속에서 실수해도 되는 말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성도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님 예수 믿으세요? 아 목사님 저 예수 믿는데요. 아니요. 성도님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갈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말을 듣고 났더니 어떤 한 성도가 아, 나 이렇게 살다가 진짜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더 열심히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는데 어디서 눈을 떴냐? 천국에서 눈을 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실수는 목사가 해도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갈 사람한테 지옥 갈지도 모르니까 더 정신 차리고 깨어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이런 말을 실수는 해도 되는데요. 진짜 실수하면 안 되는 말이 뭐냐면 지옥 갈 사람한테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한다고 교회를 20년 30년
열심히 안 빠지고 다닌다고 해서 아유 성도님은 천국 가시겠네요 라고 목사가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지옥 갈 사람이 아니 나는 목사님이 천국 간다고 했으니까 아니 난 천국 가겠네 그리고 그냥 그대로 닐일이 하고 살다가 만약에 죽었는데 눈을 떴는데 지옥에서 눈을 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선포 오늘 할 때는요 꼭 예수님을 믿으시라는 그 메시지를 오늘은 좀 강조하려고 해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할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죠? 아, 저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요. 예전에는요 그렇게만 얘기해도요 제가 말을 더 안 걸었던 것 같아요. 아니죠. 아,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질문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 저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그냥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다니세요. 그렇게 하고 끝났던 것 같아요. 근데 점점 이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더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질문에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질문합니다. 아, 교회 다니세요? 그럼 예수님 믿으세요? 아니,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예수님 믿죠. 여기서 끝났어요. 근데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세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세요라는 질문을 하잖아요. 앞에서 말했던 예수 믿으세요? 지금 죽어도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그럼 여기는요 어려서부터 다녔던 것이 있어서 그런지 예 믿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라는 고백은 해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세요라고 질문하면 여기서 머뭇거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주인은 다른 거거든요. 믿는 거하고 주인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존재를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습니다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여세요. 두드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게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거는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났더니요 너무나 행복해요. 너무 여유로워요. 왜요? 그분이 내 안에서 책임지신다니까요. 여러분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어요? 내 노력으로 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구제를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 선교를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들 그냥 예배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서 받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뭐예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심으로 예수와 함께 천국을 갔을 때 예수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되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교회 안에 있다고 모두가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주님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시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시고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여기는 또 비밀이 담겨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요. 좋아하는 게 달라져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가고 싶은 곳이 달라져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하고 싶은 게 달라지더라고요. 왜요? 그분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예수님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셔서 나의 주인 되셔서 예수님 내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10장, 13장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비유로 시작해요. 여러분, 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이에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여러분, 이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알지 못하면 다른 비유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다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정말 잘 오신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저는 어릴 때 이것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기보다는 어떻게 네 가지 밭의 비유로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떤 밭들이 나옵니까? 길가가 나오고요. 돌밭이 나오고요. 가시떨기 위가 나오고요. 좋은 땅이 나와요. 거기에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좋은 땅에서는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열심히 내가 좋은 밭이 돼야 되겠다라고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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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길가 밭을 개경해가지고 옥토밭 만들어라. 돌밭을 개경해가지고 옥토밭 만들어라. 또 가시떨기를 개경해가지고 옥토밭 만들어라. 열심히 해라. 열심히 말씀 읽고 열심히 해라. 그렇게 해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라 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 메시지를 그렇게 듣게 되면요. 우리가 의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으로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죠? 우리가 어떨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우리가 의를 이룰 때 오셨나요? 아니요. 우리가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죄인일 때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실수하는 게 뭐예요? 내가 의인이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의인이 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포커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이렇게 또 설명해 주세요. 19절에서 23절인데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길가는 이런 말씀이에요. 길가는 말씀을 듣고요 깨닫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14절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떨어졌는데요 그걸 농담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길가 밭입니다. 농담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을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끼고요.
진짜 천국이 있고 진짜 지옥이 있냐는 거예요.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걸 왜 사람에게 증명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시니 그걸 믿음으로 고백한 건데 사람한테 그걸 증명하라고 그래요? 사람이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길가는요, 그 얘기를 듣고요,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요, 똑같은 메시지를 듣는데 누구는요, 정말이에요? 그러다 그분 믿고 싶어요 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릴 때에 여러분 믿음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 돌밭이에요. 돌밭에 대해서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환난과 핍박이 오면요, 금방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만 해도요, 굉장히 여러분 기세등등하게 나왔을 거예요. 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그리고 분명히 나왔을 거예요. 근데 조금 힘든 어려움이 오니까 금세 애굽을 그리워하고 세상을 다시 그리워하며 그때는 내가 그래도 노력하면 살았지. 예수 믿으니까 오히려 더 어렵구나라는 그런 마음. 그게 돌밭이라는 거예요. 현실을 보는 거예요.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 보지 못하는 거예요. 현실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현실에 메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괜히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역사하셨으면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왔겠어요. 그런데 조금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배신한다는 거예요. 금방 배신합니다. 그래서 12장에서도 말씀했잖아요.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 사람들은 맹세할 수가 없어요. 왜? 감정에 따라서 우리는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누굴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내가 영원히 사랑할게요. 이거는요, 감정이 사랑하는 마음일 때 그래요. 근데 갑자기 미움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사람처럼 미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만 안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금방 사람들의 마음은요, 바뀌어버립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났을 때 우리는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목숨까지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멈추겠습니다. 주님 멈추라 하시면 멈추겠습니다. 주님 땅끝까지 가겠습니다. 주님 정말 어려운 사람들 붙여주세요. 주님 다른 교회는 가지 못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교회 보내주세요. 근데 힘들잖아요. 그럼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이러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 이게 돌밭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가시떨기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뭐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거예요. 룻기 4장 1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짜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있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짜에게 이르되 모압 사람에게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면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여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느라 하는지라. 분명히 자기가 한다고 했어요. 내가 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바로 5절에 그러면 네가 이 밭을 사서 다시 그 나오미에게 기업으로 줘야 된다 그랬더니요, 6절에 말을 바꿉니다. 내가 물지 않겠다라고 바꾸는 거예요. 왜요? 내게 손해가 있을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다가 물질의 벽에 부닥칠 때가 있어요.
물질의 손해가 온다거나 그로 인해서 염려가 들어오게 되면요, 금방 하나님 원망하고요, 하나님 불신하고 하나님 배신한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 말씀을 잠깐 설명해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밭을 갈아엎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정말 심각한 건 뭐냐면, 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나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길가처럼, 돌밭처럼, 가시떨기처럼 신앙생활해요. 근데 이것을 우리 스스로 엎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농사는 안 지어봤지만 농사를 생각해 보세요. 밭이 스스로 엎을 수 있습니까? 밭이 스스로 옥토밭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 밭을 옥토밭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뭐예요? 이 말씀은 너희들이 할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씨앗 되시는 씨, 하나님의 나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심겨지셔서 우리의 길가를 다 부셔버리고 이 돌밭을 다 엎어버리고 가시떨기를 다 뚫고 나서 우리를 옥토밭으로 만드셔서 깊이 있고 구원에 이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좋은 밭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밭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 좋은 밭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좋은 밭으로 만드신다는 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저는 아직도 길가입니다. 주님은 아직도 돌밭입니다. 주님, 저는 아직도 가시떨기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이 나에게 오셨으니 주님이 나를 뒤엎으셔서 옥토밭 만드셔서 열매 맺으시고 성령의 열매가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마찬가지예요. 시련이 와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물질과 환경적으로 염려가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된다, 손만 대면 다 잘 되는 분들이 예수님 찬양하는 거 보면요, 오히려 질투만 나고요. 저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나는 사랑하지 않으시나? 왜 저분의 삶은 다 승승장구인데 왜 나는 안 되나?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은혜 받으셨어요? 누가 봐도 힘들고 아프고 연단 속에 있고 시험 속에 있고 정말 괴롭고 힘들고 외롭고 원망해도 될 만한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요, 눈물 흘리면서 주님 그래도 사랑합니다, 그래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평안 주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을 만날 때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믿음이지. 그런데 그렇게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밑에 내려가면요, 이 13장에는 비유가 많은데요, 마태복음 13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요,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이미 좋은 밭이 됐다는 거예요. 그 좋은 밭이면, 여러분 좋은 밭이면 곡식만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좋은 밭이 못 돼요. 왜 그러냐? 그 좋은 밭에 사탄이 뭘 뿌려놨냐면 가라지를 뿌려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밭에 저와 여러분에게 마귀가 뭘 뿌려놨냐면 가라지를 뿌려놨다는 거예요. 미움 다툰 시기 질투일 수도 있고요, 환경적인 어려움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13장 29절에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종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인이요, 그러면 이 가라지들 다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라지를요, 뽑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가만두라는 거예요. 왜?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만두라라는 이 원어로 보면 신레고라는 말인데, 허락하다, 용납하다, 용서하다라는 말도 있어요. 용납해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종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가라지들 다 뽑아서 불에 던져버리고 곡식은 걷어서 내 곳간에 드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라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가라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라지가 없으므로 나도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만두라는 거예요. 뭐 시련과 연단,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꽃이 자라나는 거예요. 곡식이 열매 맺는 겁니다. 성장하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내 삶에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없애주세요라는 기도도 하겠지만 하나님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성장시켜주세요. 더 강해지게 해주세요. 믿음이 자라나게 해주세요. 정말 이제는 하나님 부인하지 않는 믿음 주세요. 어떤 환경이 와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믿음 주세요. 신실한 믿음 주세요. 꺾이지 않는 믿음 주세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세요라고 저 여러분들 고백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열매를 맺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러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조금 더 잘 살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그 정도는요 그냥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건요 우리를 대신해서 생명으로 생명을 갚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자들이 구원받게 하려고 우리 주님이 오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평안의 길로 또 의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두세요. 건강이 또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도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병원에 가보면 늘 느끼는 거예요. 의사도 방법 없어요. 의사도 할 수 있는 만큼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의사가 죽은 자를 살립니까? 의사가 기적을 일으킵니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도 사용하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그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요.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적도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는 우리가 의지할 뿐 없습니다. 물질로 또 자녀들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오직 의의 열매 씨앗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큰 의의 나무가 되어 열매 맺으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는데요. 나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주님께서 나의 길을 주님께서 나의 길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인도하시니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믿는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분도 오늘도 영접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겁니다. 오늘도 주인 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옥토밭에서 열매 맺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며 그분만 바라보며 그분만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내 주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버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아버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그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이 아버지 기도에 아버지 시간을 더 갖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성도들의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예수님만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그분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아버지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아버지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폭풍구름 몰아쳐도 하늘 덮어도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염려 근심 걱정들이 몰아치고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데 날마다 날마다 낙심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힘이 듭니다. 예수 믿는 것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오해였습니다. 내가 하려고 했습니다. 주님 내가 나의 의로 이루려고 했던 거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 목사로서 잘못 전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잘못 들은 것이 있다면 주님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여 주셔서 맨날 연약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 가지고 또 날마다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그 용기와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아버지 우리는 낙심하고 낙망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아버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아버지 모든 연약함 속에서 낙심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 바라보며 주님께서 나의 길을 분명히 인도하시고 계획이 있을 거라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의의 나무로 하나님께서 영광 올려드릴 자라는 일컬음을 받게 하실 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하나님 끝까지 실망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